안녕하세요. 2021년 5월부터 요기요거를 운영해오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요기요거는 요거트 가게예요. 요거트샵이고 요거트하우스이고 요거트카페, 요거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요기라는 이름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바로 여기라는 곳 지칭할 때 요기, 그리고 요기 간단히 할래? 할 때 그런 음식의 요기라는 의미도 있고, 요가 하시는 분들을 요기 친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기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려고 봤더니 그 요기가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요기 요거라고 만들었어요. 기본이 되는 플레인 요거트예요. 저희는 플레인이 제일 맛있고 제일 인기가 좋아요. 기본이 충실해야 다른 걸로 이제 응용을 했을 때도 맛이 좋아진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거에 많이 힘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유하고 유산균만 넣는데도 맛이 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맛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상큼하면서도 우유의 진한 맛이 느껴져요. 사전적으로 뭐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리스에서 만든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일반적인 요거트보다 유청을 분리해서 뿌덕뿌덕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상적으로 그릭 요거트로 이제 지칭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유청이 없어서 굉장히 농축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우유랑 유산균만 있으면 돼요. 근데 플레인 말고 다른 요거트를 만들 때 이제 저희는 수제로 과일 콤포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철 과일 같은 경우를 그때그때 시장에 나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신선한 과일을 가장 먼저 사와서 그걸로 재료를 만들죠. 요거트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질 좋은 우유에 이제 종균을 잘 섞어가지고 배양을 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유청을 분리 작업을 하면은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돼요. 요거트를 사실 집에서 항상 만들어서 먹었어요. 예전에 가정에서 접하기에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 맞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가족들이랑도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게 취향이 있잖아요. 제가 먹는 것과 가족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선호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해먹었던 것보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쪽을 좀 더 파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뭐 마트에서 파는 그런 농후 발효 그런 것도 시작해서 제가 유산균을 직접 이제 접종을 해서 배양해서 발효시키는 것까지 다 해보았더니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또 손이 커요. 제가 손이 크니까 저희 집에서만 이제 소화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 계속 나눠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맨날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그냥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제가 그거를 덥석 물은 거죠. 저는 그냥 저희 플레인 요거트의 맛? 사실 그릭 요거트 가게가 많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쪽에 가서 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뭐 수업을 받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저 혼자 개발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한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픈 수업 같은 거 있게 들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저는 저의 레시피를 토대로 약간씩 해서 좀 다듬어진 경우라고 해야 될까? 네. 다른 데에서 정형화된 맛이 아니고 제가 개발한 맛이에요.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요거트를 만드는 일이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레시피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회를 만나서 창업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일단 뭔가 무겁게 시작하지 않고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변화를 해보고 저런 식으로 적용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해볼까? 라면서 약간 즐기듯이 놀이하듯이 했던 분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을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하루에 하나씩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일단은 시작은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손님들과 일화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항상 그거에 감사하고 있고,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셔서 문 닫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가게 없어지지 말라고. 아무래도 망원동이라는 동네 입지가 약간 좀 유행이 민감하기도 해서 그런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 번 보셨던 분이어서 그러신지 동네에 가게가 들어오면 좋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염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감동받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정말 진짜 막 동네 사람들처럼. 그래서 오픈한 데 오셔가지고 막 한 군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힘이 됐어요. 같이 힘낼 수 있는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로 좀 약간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제가 생각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녔더라면 항상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 컨펌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저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굉장히 또 단점이에요. 결정을 제가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제가 온전히 져야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이제 조력자라든지 조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죠. 사실 멘토가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1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저같이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 쉽게 물어볼 것도 없고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픈 시간 정해져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강제성이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운동 시간이 가장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수영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련하려고는 해요, 집에서도 혼자.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영상 틀어놓고 같이 명상도 하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맨날 요가한다고 요가 매트 다 펴놓고 하고는 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사바사나로 저를 다스리고 있답니다. 정해놓은 오픈일과 시간 지키기? 이거는 제가 소비자였을 때 느꼈던 건데요. 힙하다 아니면 좀 이렇게 괜찮다, 좀 인기 많다 이런 가게들을 가면은 또 공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운영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근데 가면은 뭐 내부 사정으로 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갔을 경우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그래서 애써서 찾아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되게 속상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된다면 저거 되게 정말 좋겠다, 저렇게 사는 거 되게 좋구나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거를 진짜 느꼈어요. 저렇게는 진짜로 하면 안 되겠다, 저러면은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지키려고는 해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거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든지. 저 같은 경우는 회사만 다니다가 창업을 한 경우라서 주변에 진짜 조언을 구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맨땅 헤딩하듯이 그냥 아무에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잘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시작한 건데,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리면 대답도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컨설팅을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잘 알아보시고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리시다면은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뜻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확신만 있으면은 해보는 게 나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자기 자산이 되는 일 같아요. 저는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막 했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창업 준비를 뭐 어디에서 창업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그냥 인터넷에 알아본 게 전부였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알아보면 그게 틀린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를 다 제가 나름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뭐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왜냐면은 전화를 해도 이렇게 받는 담당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무조건 사람 보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생각보다. 힘든 거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예전 같았으면 어느 정도 하면은 손님들이 올 거라는 기대감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실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름이 되고 그때 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갑자기 변이가 생기면서 그때 한번 또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부분에서 다시 떨어지니까 좀 그때 많이 힘들었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손님 3번 오셨던 적도 있어요. 길에 이렇게 바깥에 안 다니시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죠. 망원동은 제가 회사 끝나고 자주 들리는 동네예요. 회사가 상암이었는데 제가 그쪽을 다녔을 때는 따릉이를 굉장히 잘 타고 다녔어요. 따릉이 타고 오기에도 너무 좋고 일단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이 골목들을 혼자 이렇게 같이 이제 혼자 걸어 다니다 보면은 편안함이 저한테 주는 그 위안이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를 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 느낌이 생각이 나서 와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마침 자리가 있다고 했고 마침 그 있던 자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이 골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골목에 있다고 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당장 보러 가겠다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규모도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엄마? 있을 땐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이거를 먹기 때문에 이거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안 먹게 되면 티가 너무 나요. 이게 항상 먹을 때는 정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안 먹게 되면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고는 하지만 일단 가족 같은 네, 저에게 제 주변에 항상 공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존재. 잘하고 있다. 지금 나쁘지 않다.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게 네가 당신이 이렇게 잘해내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네요. 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네. 어머 감성이요 갑자기. 어머 네. 아니 이번 주에 너무 나오셨거든요. 그거를 아직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2호점을 내고 싶어요. 남들처럼 되게 굉장히 이거를 사업을 확장을 해서 막 프랜차이즈를 하고 가맹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점의 개념으로 하나를 더 내고 싶어요. 근데 그 지역이 서울이 아닌 곳에 그냥 제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좀 약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깝게 있는 곳으로 분점을 내서 가고 싶어요. 소상공인 화이팅!